아침에 저희가 출근해서 비바리움 사육장을 보니까 이렇게 레드아이 알이 이렇게 찢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오늘 비바리움을 샅샅이 뒤졌는데 당최 어디 숨었는지 알수 없어가지고 엄청 찾다가 겨우겨우 찾았어요. 우리 레드아이 아마도 스킹크 베이비입니다. 엄청 작아요, 지금. 얘가 저희가 얼마 전에도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비바리움에서 자연 부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진짜 거의 한두달 정도 만에 얘가 태어났어요.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작은지 알겠죠? 보시면 엄청 귀여워요.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만 아주 건강합니다. 재빠르고 진짜 완전 얘는 12. 아이고. 살짝만 손에 올려볼래 하니까는 아주 난리. 너무 귀여워. 작고 조절한 귀엽습니다. 아주 작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화요일까지는 제가 봤을 때알 상태였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이나 오늘 아마 깨어난 것 같아요. 보니까 알의 상태를 보니까는 찍고 나온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찾았습니다. 엄청 귀여워요. 잘 키워서 분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꾸며서 이렇게 레드아이를 아기를 집에 넣어줬어요. 엄청 귀엽죠? 여기가 제 입동 중간 사이즈라서 집 사이즈는 크지 않은데 애기가 엄청 작으니까 집이 되게 커 보여요. 물그릇도 이거 소자 사이즈인데 물그릇도 되게 커 보이고 엄청 귀여워요. 너무 작고 귀엽죠? 무사히 건강하게 잘 자라서 좋은 주인 만날 수 있게 모두 빌어주세요. 우리 귀여운 레드아이의 아머드 스킨크 12 베이비의 생일은 5월 27일입니다.